보통 여성들은 성기가 이렇게 좁으면 좁을수록 남성분이 이제 더 만족을 하게 되고 오르가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10년은 질성형을 하고 그 다음 10년은 성기를 키워왔어요. 그래서 성기에 빠듯하게 터치감이 많이 있게 하면은 생산이 좋아질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에 쭉 해오다가 남성 페니스를 키우고 여성 성기를 좁아도 성생활의 만족도가 그리 높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질 오르가즘 성관 개발에 거의 이제 올인을 하고 있지만은 성기가 이렇게 좁으면 좋다고 생각을 저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성기가 좁을수록 통증이 많이 발생될 확률이 높으세요. 그래서 진찰하면서 질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면 성생활에서 통증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겠구나 하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대개는 젊었을 때는 괜찮다가 폐경되면서부터 좁은 질들은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대개 50대 중후반 이후로 가게 되면 넓었던 질들도 위축이 와서 점점 좁아지게 되죠. 그러면 전에 없던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좁은 질은 결코 좋지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약간 헐거운 듯한 이런 질이 되게 좋은 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은 내가 너무 헐거워서 내 만족감이 없거나 파트너 만족감이 없다고 찾아오시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 70까지 성생활을 생각한다면 이게 정말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고 그분을 설득시켜서 수술하지 말고 오히려 성관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성기가 좋다. 그것보다는 약간 헐겁지만은 움직이게 조금 들거리고 몸이 이제 웨이빙을 하고 질 안에서 어떤 뜨거운 어떤 것이 올라오고 하는 것들이 진짜 성생활의 만족감을 준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